들어갈게요. 네, 출발. 생활 문화가 변화하면서 의자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또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책을 보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는 잦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생활 문화가 변화하면서 의자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책을 보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잦아지면서 대근 운동을 하는 양이 좀 적어지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잠깐씩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균형을 맞추게 되면 소화 기능이나 집중력이 향상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요가 동작들 함께 해보실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니, 여기 처음. 네네, 거기서 할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스마일. 의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른 자세인데요.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고 턱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혹시 탁자가 있어서 팔을 얹을 때는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고개가 숙여지게 되면 거북목이나 비염, 추석증이 생길 수 있고요. 목 뒤 어깨 결림, 게다가 요통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많이 굳는다면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양발을 붙이시고요. 무릎 안쪽에 힘을 주고 머리 골반은 항상 일직선이 되게 유지합니다. 무릎 안쪽에 힘을 주게 되면 근육량을 더 증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요가 동작들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색한님, 온 거 안 보여요? 아니, 거기 다 지나갔어요. 죄송해요. 예, 쭉쭉 더 아래, 아래. 예, 더. 예, 거기에요. 갈게요. 자, 다리는 골반폭을 유지하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무릎 뒤 오금을 잡아보세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고 손은 안쪽으로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또 아래로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왼쪽, 아래, 오른쪽, 정면을 바라보세요. 목, 뒤, 어깨 긴장을 풀고요.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무릎은 바깥으로 벌리시고요. 팔은 안쪽으로 당겨보세요. 이때 엄지발에 힘주고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꾹 누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면을 보시고요. 오른쪽, 아래, 왼쪽, 정면을 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오금 뒤를 잡고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보세요. 자, 반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의자 끝에 걸쳐 앉아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드는데요. 최대한 의자 끝에 걸쳐 앉으시되 머리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면을 유지하는 게 하복부 힘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복부에 힘이 좀 없을 때는 상체를 약간 뒤로 해도 괜찮습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시고요. 부드럽게 원을 그립니다. 자전거 타기를 하듯이 움직이다 보면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강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복부와 등근육이 강화되면서 지방을 태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나는 다리를 꼬아서 균형이 좀 깨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한 번 꼬는 게 아니라 두 번을 꼬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리를 두 번 꼬아보세요. 그래서 발끝이 앞쪽을 향하게 합니다. 이때 머리와 골반,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팔을 뒤로 해서 가슴 앞 심장경이 열리게 하면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내쉬면서 뒤쪽을 바라보게 되면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을 반대도 똑같이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쭉 펴서 심장경을 시원하게 여시고요. 내쉬면서 뒤쪽을 바라봅니다.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면서 노폐물을 내보내고요. 다리 아래쪽 승산혈과 족삼니, 삼음교에 흐를 자, 승산혈과 족삼니, 삼음교의 혈을 자극해서 다리선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잠깐. 오 대표님, 이거 순서 바꿔, 지금 바꿔주세요. 그냥 조금 꼬였죠. 네. 순서가. 아, 저 이게 자막이 안 꼬였어. 아, 네, 네. 네, 그거 그냥 순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뭐야, 손 잡고 그 다리 드는 거. 아예 위로 주는 거 말고 위로 맥히나 위로 그냥 상자만 이렇게 주는 거 그렇지? 네네 이렇게 상탈하고 지나가신 거예요? 네 그거 안 하는 거 잊어버렸어. 네? 안 하기로 한 거 잊어버려서 들 뻔했어. 아 여기 6하고 5를 바꿔주나요? 예 다리 꼬는 거랑요 의자 끝에 걸터앉는 거랑 처음부터 오 작가님 그거 이거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중간에 제가 이게 순서가 많아서 그럼 처음부터 다시 주세요.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5번 지금 예예 예. 아, 그거 뺄게요. 요거 뺄게요. 다리 뒤쪽이요. 예예 예. 그러면 정 감독님 그냥 원래 원고대로 할까요? 아, 네, 네. 다리 꼬는 거 하고 하복복. 예, 다리 꼬는 거 하고 자전거 하실 거예요. 네, 네. 저는 근데 자전거 맨 뒤에 들어가는 게 좋아서. 네, 중간에. 네, 네, 네. 그리고 가장 그 어려운 것 때가. 예, 오 작가님 이거 줄부터 그걸 뺄게요. 예. 예. 그거 그냥 지우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목 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네. 맨 처음부터요? 생활 문화부터 갈까요? 처음 멘트도 한 번 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할게요. 네, 스탠바이. 생활 문화가 변화하면서 의자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책을 보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잦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면 대근육 움직임이 좀 적어지면서 운동량은 현저히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잠깐씩 몸의 긴장을 풀고요. 균형을 가끔 맞춰주게 되면 소화기능도 향상되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요가 동작들 함께 해보실까요? 네, 우선 의자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른 자세지요.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의자에 앉아서 그 왼쪽도 하자는 말이에요. 혹시 앞에는 한 문장은 도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할게요. 그 바로 앞에 어디였어요? 거기가 맞는데 오 작가님 하신 데가. 예예예. 예, 예. 네, 여기부터 할게요. 예. 네. 그말 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요가 동작들 함께 해보실까요? 의자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른 자세죠. 머리와 골반을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자, 이때 상체가 숙여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발끝에 힘을 주고 무릎 안쪽에 힘을 주고 항문괄약근도 조여보세요. 상체를 숙이게 되면 비염이나 충농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거북목이나 목뒤 어깨 결림, 게다가 요통까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합니다. 자, 이때 항문괄약근을 조이고 다리 안쪽에 힘을 바짝 주게 되면 근육량을 증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골반 폭으로 벌려보세요. 가운데의 손가락으로 무릎 뒤 오금을 잡습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겨서 내쉬면서 오른쪽 아래 왼쪽 정면을 보시고요. 다시 왼쪽 아래 오른쪽 정면을 보게 되면 코어 근육도 강화될 뿐 아니라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방향을 바꿔보실까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왼쪽 아래 오른쪽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오른쪽 아래 왼쪽 정면을 바라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두 번 꼬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앉으면 한 번 꼬게 되죠.
이러면 고관절부터 무릎, 발목까지 긴장되면서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두 번 꼬게 되면 머리에서부터 골반, 발목까지 일직선이 되면서 오히려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때 양손을 등 뒤에서 의자를 잡아보세요. 가슴 앞 신장경이 열리면서 숨이 깊어지고 시원하게 감정을 날려버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숨을 마셨다 내쉬면서 오른쪽을 봅니다. 양손을 등 뒤로 하시고요. 숨을 마셨다 내쉬면서 왼쪽을 봅니다. 이렇게 좌우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다리 아래쪽에 족삼니, 승산혈, 그리고 삼계혈을 자극하게 되면 다리선이 예뻐지기도 하고요. 또 균형을 맞추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복부와 등을 강화시키는 동작도 해보실까요? 의자 끝에 걸터앉아서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하복부 힘이 좋으면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는데요. 힘이 좀 약할 경우에 약간 뒤로 넘어가게 돼요. 최대한 똑바른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들어올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자전거 타듯이 부드럽게 고관절, 무릎, 발목을 움직이게 되면 하체 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이게 돼서 하체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 게 훨씬 나아요. 끝에 마무리가 뚝 끊어졌어요. 네, 뚝 끊어져서 그런데 보기만 할까요? 자전거 뚝뿐만 덜 타시고 거기 자전거 뚝뿐만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멘트를 멘트를 조금 앞에 보고 해주세요. 네. 이어서 말 휴. 부드럽게 움직여보세요. 이때 등을 최대한 편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턱을 당긴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씩 근육을 좀 움직이면서 균형을 맞춰보세요. 바른 자세만으로도 컨디션을 경쾌하게 유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리서트 할게요. 네. 처음에 무릎. 오늘까지 수고했어. 무릎. 무릎. 처음에 무릎. 무릎. 자, 무릎이 흘러내리는. 무릎. 발 얘기했어. 발 무릎. 발 무릎. 무릎에 다들 힘주고. 그리고 골반 무릎. 한 번 돌려주세요.
그 눈보기 답을 할게요. 아, 눈보기 전에 그 그거 뺐어? 뺐죠? 응. 아, 그래. 아까도 빼고 싶었는데 이상한 거 같아. 아, 그 상태니까. 네. 그 눈보기로 할게요. 네. 네. 그 다시 오 작가님 그거 빼주세요. 오금 잔대. 네. 하나 푸셨다가 네. 가만 한 번만 푸셨다가 아, 네. 네. 맞아요. 저걸로 한 번 더 꼬는 거 컷 할게요. 네. 네, 꼬아주세요. 발끝이 네.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네. 네, 타이탈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네, 타이탈 한 번만 발 밑에 발끝만 더 할게요. 네, 한 번만 더 뺐다가 아, 한 번만 꽂은 상태 유지하시고요. 네. 거기는 주먹을 한 번. 네. 주먹을 한 번 할게요. 네. 네. 그 자리 뒤에서 그 저기가 의자 뒤에서. 네, 네. 그거는 잠시만요. 제가 좀 이따 칠게요. 그 혈자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 네. 네. 그 지분을 담고. 네. 네. 멘트도 같이 넣어주세요. 정관님, 지금 이렇게 꼰 상태로 아까 풀어서 이렇게 집어나? 말로만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풀어만 집어만 주세요. 발면 타이탈이 좀. 이렇게 갈게요. 그냥 들었어요? 네네. 할까요? 네. 예. 무릎 옆에 있는 족삼니. 그다음에 다리 뒤쪽에 있는 승산혈. 그러면 승산혈 저기 혹시 입 안 나오게 찍을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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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산혈. 승산혈. 삼음교. 네 다시 한 번만. 네. 여기가 가운데 손 마디 정도 내려와서 찌릿한 부위가 족삼니고요. 족지 삼니를 갈만큼의 피로를 푼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다리 뒤쪽에 승산혈은 쏙 들어가는 근육이 끝나는 쏙 들어가는 부위고요. 근육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되고요. 상음교는 복사뼈에서 가운데 마디 정도 올라와서 찌릿한 부위인데 간장, 비장, 신장경에 음경에 해당하는 세 개의 혈이 교차되는 부위입니다. 네. 네. 자전거 타기에 다시 한 번만. 이거 안 해도요, 선생님? 그거는 괜찮으니까. 네.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상체 뒤에. 방금 이쪽이 제가 사실 의자가 좁아서 팔이 앞으로 잡혀있는데 괜찮아요? 볼 때? 아, 네네, 괜찮습니다. 네. 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거 볼게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다음에 공감을 하시는 거 볼게요.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매트? 네, 이거 안 돼. 이거 앉아서 매트? 네네네. 네. 그 뭔가 이렇게 건강을 꼭 해야 돼요.
뒤에 생각이 다 비슷해서 카메라상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얘가 앞에 잘 보이는 거라서 아 있거든요. 지금 파란색이 또 네. 요거 조금 예 그게 예 그게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밝은 색이 올라오는 게 네. 맞다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기는 초록색 꽃 세 개를 여기 앞에 놓으면 너무 오버할까? 아, 네, 네, 조금. 네. 그게 오버할 것 같긴 했어요. 그러면 좀 오바 아니 제가 화면이 안 보이니까 오 작가님 이거는 그 효과 위주로 좀 부탁드릴게요. 목뒤 어깨 긴장을 풀어서 화면 안정을 구현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테이블을 여기에 더 들어가 더 뒤에 것도 관리시키신 거죠? 뒤에요? 밑에 거 아 뒤에 거는 움직일 건데 잠깐 얘부터 더 넣어주세요. 더 넣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안 걸려주고 상관없어서 이번엔 채택되셨네요. 네, 네. 처음이에요. 아 근데 화면으로 보시면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안 보이니까. 네, 그거랑 요 밑에도 있어요. 아, 네? 이거랑. 그거 여기에 초록색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너무 약간 풀반 느낌이 나지 않나요? 어? 네, 채택 안 되는 것도? 채택 안 되는 마음 안 상해.
여기 족삼리, 승산열, 사문계열이 자주 됩니다. 네.